에베소서 저희가 13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사도 바울의 권면, 세월을 아끼라. 이 세월을 아끼라는 말이 1분 1초, 시간의 효율성을 따져서 삶을 살라, 뭐 이 뜻이 담겨있긴 하지만 사실 이 뜻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을 낭비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인생을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야망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인생, 이 세월이 선물인 것을 깨닫고 시간이 영적인 것을 깨닫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채취가 남아있도록,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림이 펼쳐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을 위한 멋진 인생을 살라. 이것이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렇게 세월을 아끼고 지혜 있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게 있어요.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님이 내 인생에 주도권을 주시고 내 인생을 이끌어 가셔야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 원하시고 하나님이 디자인하시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성령 충만한 인생, 세 가지 모습으로 드러난다고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가 그의 인생 가운데 있다. 그러니까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예배가 충만한 인생을 삽니다. 어떤 교회도요, 그 교회의 영적인 수준을 알려면 그 교회의 찬양을 들어보면 따가합니다. 찬양이 영감 있는 찬양, 혼신을 다해서 주님께 드리는, 기뻐함에 드리는 찬양, 성령 충만하겠죠. 두 번째는 감사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감사가 충만해진다. 마귀의 언어는 불신의 언어고 불평의 언어고 불만의 언어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감사하게 하세요. 성령을 가득 차면.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처럼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하겠다. 성령 충만하면 감사의 고백이 입술에서 나오게 됩니다. 예배 충만, 또한 감사 충만. 마지막은 순종의 사람이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순종. 가장 힘든 게 순종이죠. 이해하기는 쉬워요. 순종하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인자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그것이 예수님의 스피릿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시면,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면, 내 인생을 사로잡아 주시면, 성령님은 예수의 영이기 때문에 섬기려 하시는 이 예수님의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언제나 낮아지는 걸 두려워하지 않아요. 섬기는 걸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순종하는 것을 버거워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성령 충만의 모습, 예배하고요, 감사로 살아가고, 그리고 순종하며 사는 인생, 이 성령 충만한 아름다운 모습이요, 드러나야 할 곳이 있어요. 나타나고 행해져야 될 곳이 있는데 기도원이 아닙니다. 교회 예배가 아니에요. 기도원에 가면 누구나 찬양하죠. 예배 안에서 누구나 찬양합니다. 교회에서는. 그리고 누구나 같이 인사하고 나이스하게 대하고 감사하고 서로 감사하고 서로 격려하고. 근데 이 성령 충만한 모습이 드러나야 할 곳은 우리의 삶의 현장이에요. 그 삶의 현장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부 사이입니다. 가정입니다. 성령 충만한 모습이 가장 아름답게 드러나야 될 곳이 바로 가장 가까운 인간 관계, 그 관계의 시작인 부부 사이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이 아내 또는 남편 가정 이야기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말씀 이렇게 시작됩니다. 22절입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주께 순종하듯 하십시오.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아내와 남편이란 단어가 나왔습니다. 부모 자녀 관계 중요하죠. 그리고 직장 상사와 관계도 중요하고요. 친구 관계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관계는 남편과 아내, 부부 관계입니다. 가장 친하고 가장 아름다워야 될 사이는요, 부부 관계예요. 우리가 이 관계를 나타내는 말 중에 촌수라는 게 있잖아요. 부모 자녀가 굉장히 아름답고 친해도 부모 자녀는 1촌이에요. 형제 자매도요, 그렇게 우애를 나눠도 2촌이에요. 그 다음 또 확장하면 3촌 있고 4촌 있고 쭉 넘어가겠죠. 근데 부부 사이는 어떻습니까? 무촌이에요. 촌수가 없어요. 무슨 의미일까요?
물건도요 너무 귀중하고 소중하면요 값어치를 못 매깁니다. Priceless 없어요 가격표가. 그런 것처럼 부부 사이는 거룩하고 완전하고 아름다운 관계이기 때문에 촌수를 따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촌인 거예요. 관계가 없어서 무촌이 아니라 너무나 친밀하고 너무나 아름다운 관계이기 때문에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무촌인 거예요. 이 성령 충만한 부부 사이 어떤 모습으로 서로에게 대해야 될까? 오늘 말씀 보니까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가장 가까운 관계부터 성령 충만이 시작돼야 돼요. 그러니까 부부 사이가 충만하지 않은데 영적으로 다른 곳에서 성령 충만하다 어불성설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성령 충만은 나하고 가장 가까운 관계에서부터 시작돼야 돼요. 부부 관계가 성령 충만해야 사실 진짜 성령 충만이에요. 근데 성령 충만한 아내는 어떻게 하냐면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순종하듯 한다. 이 복종이라는 단어가 쉽지는 않은 단어예요. 복종하라. 여권이 크게 신장됐잖아요. 그리고 요즘은 다 여성이 대세입니다. 대한민국 여성이 대세예요.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이에요. 모든 면에서 남자보다 뛰어난 여성분이 참 많아요. 그래서 요즘에 신조어가 있잖아요. 알파걸, 알파맘. 모든 면에서 남성보다 뛰어나다 그래서 알파라는 단어. 처음 시작 알파를 써요. 알파걸, 알파맘. 이렇게 여성이 대세인 시대에 웬 성경은 남편에게 복종이라는 단어를 쓰느냐, 웬 전 근대적인 사고방식이냐,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단서가 중요합니다. 복종하기를 주께 순종하듯 하십시오. 이 단어가 중요한 것입니다. 주께 순종하듯 복종해야 된다. 하나님께서요 남자와 여자를 만드실 때 종속관계로 만드시지 않으셨습니다. 처음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을 때 상하 관계로 만든 게 아니에요. 갑과 을의 관계도 아닙니다. 아주 평등하게 만들었어요. 우린 착각하기 쉬워요. 성경에 분명히 드러나 있습니다. 돕는 배필이라고 되지 않았습니까? 돕는 배필. 사람들, 남편들은, 남자들은 여자를 그래서 도우미 정도로 생각해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성경을 몰라서 그래요. 이 단어가 에제르라는 단어예요. 에제르. 유명한 단어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에제르, 돕는 배필로 하와를 만들어주셨어요. 근데 에제르, 무슨 뜻이냐면요. 굉장히 무게감 있는 단어인데 어떤 위대한 힘으로 능력이 되어주고 버팀목이 되어준다는 뜻이에요. 흔들릴 때, 쓰러질 때 이 에제르, 어떤 강한 능력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준다. 그러니까 아담을 붙잡아주고 아담의 부족함을 메이크업 해줄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이 에제르, 하와라는 존재인 것입니다. 이 에제르가 어디에 쓰였냐면요, 하나님께 쓰였어요. 우리가 잘 아는 에벤에셀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그때 에제르, 하나님이 도우셨다.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십니다. 이때 이 에제르, 돕는 배필이라는 이 단어를 쓴 이 에제르가 쓰인 거예요. 사실 능력이 있으니까 도와주는 거거든요. 능력이 더 뛰어나니까 도와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남편에게 아내를 선물로 주셨을 때, 돕는 배필로 주셨을 때 도우미 정도로 부속품으로 주신 게 아니라 이 남편을, 아담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의 흔들림을 버텨주기 위해서 그런 강한 존재로 지어주셨다는 거예요. 갑을 관계가 아닙니다. 종속 관계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 부부 관계가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영적인 질서와 법칙을 주셨는데 그 법칙이 무엇이냐면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다. 그것도 주께 순종하듯 복종하라. 사실 영혼 없는 복종하기 쉽거든요. 영혼 없는 기계적인 순종. 옛날에 결혼하면 귀머거리 3년, 벙어리 3년, 그냥 강압적인 거에 힘에 밀려서 그냥 무조건 그냥 예스하고 순종하고,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부글부글 끓어오르는데 말은 한마디 못하고. 그렇게 기계적인 순종, 영혼 없는 순종, 그런 걸 뜻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이 말씀, 이 복종이라는 뜻은요, 스스로 아래에 선다는 뜻이에요. 자기 의지를 가지고 아래에 선다. 그러니까 복종하라는 것은 스스로 자원해서 내가 아래에 선다는 뜻이에요. 단어 자체가 그런 뜻이에요. 근데 주께 순종하듯 복종하라. 당시 이 에베소 교회 성도와 교회에게 편지한 것인데요,
이 에베소 헬라 문화의 중심 아니었습니까? 거기서 교회가 세워지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는 성도들, 근데 신앙생활이 쉽지만은 않았어요.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 주님을 믿는다는 것, 주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자신을 포기하는 정도까지 가야 되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아내에게 말씀하시는 이 순종은요, 사실은 믿음에 대한 결단이에요. 남편에 대한 믿음의 결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주께 순종하듯 순종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주님을 믿는 그 믿음처럼 나에게 이 남편을 주셨다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남편에 대한 믿음이 아니에요. 남편을 나에게 주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남편에게 순종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의지적으로 순종하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이 이 남편을 나에게 나의 가장 인생의 파트너, 딱 맞는 사람으로 또 나에게 짝꿍으로 주셨다, 이 믿음이 남편에 대한 순종으로 나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 보면 그 영적인 원리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왜 순종을 해야 되는지. 23절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24절입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모든 일에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같이 남편은 아내의 머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질서와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한 남자를 나의 남편으로 주셨을 때 그 남편을 어디 위치에 뒀냐면 여인의 머리에 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위치와 질서입니다. 머리라는 단어가 중요하죠. 머리가 된다는 것은 헤드십, 한마디로 권위를 이야기합니다. 어떤 남자인은 상관없어요. 근데 그 남자가 나의 남편이 되었다고 할 때는 그 남편됨의 위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가 아니라 남편이라는 단어에 주의해야 됩니다. 그 남자가 나의 남편이 되면 그 남자가 아니라 그 나의 남편이에요. 그 남편은 하나님 주신 질서입니다. 그것은 머리로 주셨어요. 모든 관계에는 질서가 있죠. 부모와 자녀 관계가 아무리 친하다 할지라도요, 부모는 부모고 자녀는 자녀예요. 부모됨의 권위에서 이 질서가 나옵니다. 부모의 권위를 잃어버리면 부모 자녀의 질서가 엉키게 돼요. 무너지게 됩니다. 선생님과 제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선생님에 대한 권위가 있어야 선생과 제자가 있는 것이지, 선생님이 권위가 무너졌다, 선생님 제자 질서가 무너집니다. 직장 상사도 마찬가지죠. 군대도 마찬가지죠. 선임, 후임, 분명한 질서가 있어요. 선임이라는 권위가 있어요. 그 권위를 인정해야 선임과 후임이 되는 거예요. 그 권위를 무너뜨리면 하극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질서가 깨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한 남자를 남편의 위치로 주셨을 때는 질서를 주셨는데 권위를 주신 거예요. 머리로 주셨어요. 그 머리됨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위치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남편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이 순종이라는 단어가요, 열등한 존재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아내가 열등하기 때문에 남편에게 순종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질서 때문에. 근데 문제, 많은 문제가 어디서 생기냐면 남편에 대한 존경심이 들지 않는 거예요. 남편으로 보지 않고 남자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나와의 경쟁 상대로 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위치로 보지 아니하고 내 눈에 보이는 한 남자로만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남자를 주신 게 아니라 남편으로 주셨어요. 그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순종할 만해야지 순종하지 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내 남편이 나보다 연약해 보이고 힘이 없어 보이고 똑똑해 보이지 못할 때, 내가 더 맞는 것 같을 때, 그럴 때는 순종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어떻게 내가 남편의 권위를 인정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한 여인에게 남편이라는 선물을 주셨을 때 남자로서 주신 게 아니라 남편으로 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남편이란 위치, 그 단어가 주는 무게감, 그것은 머리로 주셨다는 거예요. 아내들이여 기억해야 됩니다. 남편은 꼬리로 주신 게 아니라 머리로 주셨습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머리로 주셨다. 흔히들 남편을 가장이라고 그러죠.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하면 가정의 제사장, 가정의 영적인 리더십. 그러니까 아내는 자격과 조건 때문에 남편에게 순종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법칙, 그것 때문에 그 권위에 순종해야 됩니다.
이것을 가장 아름답게 지켰던 사람이 성경에 등장하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생각하면 믿음이라는 단어가 떠올라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런데요, 아브라함하고 같이 살았던 사라 입장에서는 좀 다릅니다. 우리 성경에서 만나는 아브라함이니까 아, 믿음의 조상. 그러나 아브라함하고 같이 살아봤던 사라 입장에서는 아브라함이 불신의 아이콘이에요. 배반의 아이콘입니다. 그렇게 믿었던 남편이 자기를 팔아버리잖아요. 가나안 땅에서 흉년이 들어서 애굽 땅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었는데 내려가다 보니까 이 사라가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당시에 이 사라가 애굽은 함족이에요. 그다음에 가나안은 셈족이에요. 얼굴 빛이 좀 달라요. 거기다가 사라가 성경에도 기록될 정도로 아주 멋진 미인이었어요. 동안 미시 정도 됐겠죠. 그러니까 애굽에 가면서 걱정이 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해코지를 당할까 봐. 그래서 술을 쓰지 않습니까? 자기 생각을 하는데 내 누이라고 하십시오. 누이라고 하고 애굽의 왕에게 힘 있는 자에게 주는 거짓말로 자기를 팔아버린 비겁한 남편이죠.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죠. 그런데 사라가 이 아브라함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냐면 나의 주, 나의 주인이여 이렇게 고백합니다. My Lord, 나의 모든 것입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어떻게 이런 게 가능했을까요? 사라는 아브라함을 한 남자로 본 게 아니라 나에게 주신 남편이라는 것으로 봤어요. 하나님이 주신 머리로 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적으로는 배신감이 몰려오고 인간적으로는 수긍할 수 없어도 하나님이 주신 질서 안에서 아브라함에게 순종했던 것입니다. 순종할 만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질서이기 때문에 순종한 거예요. 재미난 게 하나 있죠.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는 역할은 누가 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은 사라가 할 일은 뭐예요? 그 하나님 믿고 아브라함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우린 반대로 해요. 내 남편을 내가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려고 하죠. 남편을 바꿔놓고 싶어 해요. 남편 바꿔놓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요. 내가 할 일은 남편에게 순종하는 일이에요. 아내들은. 근데 아내들이 너무 열심히 충만해요. 우리 크리스찬 아내님들 너무 열심히 충만해요. 남편을 받고 싶어서 안달이 나요.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여러분들은 남편에게 순종할 일이 여러분들이 하실 일이에요. 월권에서는 안 됩니다. 남편으로 주신 그 위치를 기억하고 거기에 순종해야 돼요. 이렇게 아내가 하나님이 세우신 남자에서 남편으로 된 그 권위, 그 권위에 순종하면 반드시 복된 일이 일어납니다. 아름다운 일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베드로전서 3장 1,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 2절 시작. 아내들이여 말이 아닌 아내의 행실로 인해 구원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들이 두려움으로 행하는 여러분들의 깨끗한 행실을 보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들이 돌아오게 되는 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남편을 고치려고 하면 남편이 돌아오지 않아요. 남편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면 그 아름다운 행실, 그 깨끗한 행실, 그 선한 행실, 그 바른 행실, 그 영적인 태도를 보고 남편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죠. 이게 순종의 능력입니다.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에게 잘하는 것, 남편 됨의 권위를 세워주는 것, 그것이 그 남편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지름길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고치려는 게 지름길이 아니라 내가 순종하는 게 지름길이에요. 옛날 광고 카피가 하나 있었잖아요. 남편은 아내하기 나름이에요. 그런 표현이 있었는데 맞는 말이죠. 아내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남편에게 순종하면 그 남편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바뀌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 이렇게 22절부터 24절 말씀 보면 성령 충만한 아내가 그 아내됨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를 성경이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그것은 순종이란 단어에 있습니다. 이렇게 아내에게 복종, 순종을 말씀하시고 다음으로 이제 남편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아내의 순종에 걸맞는 남편의 거룩한 사랑이 필요하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재미난 것은 아내들에게 주신 메시지보다 남편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더 길어요. 더 많아요. 하나님께서 남편들에게 하실 말씀이 많은 거예요.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남편들이여 교회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같이 하십시오.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아내에게도 주께 순종하듯 그냥 남편에게도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항상 포인트는 믿음에 있어요. 주님에게 있어요. 모든 관계의 핵심은요. 그래서 성령 충만이 모든 관계의 핵심이에요. 예수님을 생각하고 관계를 맺어야 돼요. 아내에게도 아내에게 사랑을 줄 때 어떻게 사랑을 줘야 되냐면 남편은 아내를 지극히 사랑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의 문제는 내 방식대로 사랑하기 쉬워요. 한국 남자들 무뚝뚝한 표현들 나는 경상도 남자니까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나는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를 사랑하는 모습 그 모습밖에 못 봤으니까 사회적인 문화적인 게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변명하기 쉬워요. 그게 내 사랑 방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한 남편은 그거부터 뜯어고쳐야 됩니다. 내가 경상도 남자라서 무뚝뚝한 표현으로 사랑한다 말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성경 말씀 보니까 우리는 성령 충만한 남편들은 어떻게 사랑해야 되냐면 샘플이 이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런 사랑을 해라.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주신 사랑, 성도를 위해서 주신 사랑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십자가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십자가, 거룩한 사랑의 십자가. 십자가에서 주님은 피 한 방울 남김없이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어주셨습니다. 우린 그것을 희생이라고 얘기합니다. 희생의 사랑. 보통 남편과 아내에게 희생이라는 단어를 누구한테 요구합니까? 보통은 여인에게 요구하잖아요. 아내에게 희생적인 사랑을 요구하는데 성경은요 희생이란 단어를 누구한테 요구하냐면 남편에게 요구합니다. 남편의 사랑은요 희생하는 사랑이어야 돼요. 남편이 힘들어야 됩니다. 남편이 어려워야 됩니다. 남편이 고통을 받아야 됩니다. 아내를 고통스럽게 해서는 안 돼요. 내가 고통스러워야 돼요. 남편의 사랑 내가 희생해야 됩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한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는 법이에요. 희생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내가 희생해야 됩니다. 특별히 이 25절에 나타난 사랑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그토록 아름답게 여기는 아가페라는 단어예요. 아가페 사랑. 조건이 없어요. 다 내어줘요. 어떤 것도 대가를 바라지 않는 사랑. 이 아가페 사랑. 그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해라.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희들은 그나마 충격이 덜하죠. 근데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에베소 성도와 교회들, 특별히 남자들은요 충격을 받을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당시는 헬라 문화, 그리스 로마 문화, 헬라 문화가 이 에베소를 붙잡고 있었고 헬라 문화의 특징이 뭐냐면요 가부장적이에요. 저희 나라보다 더 심해요. 가부장적입니다. 모든 주도권이 남자에게 있고요 여인은 어떻게 보면 비극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예요.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당시의 남편들은 아내에게 어떠한 의무감도 없었어요. 남편 되면 의무감 자체가 없었어요. 양육의 의무감 뭐 이런 것들이 아예 없었어요. 남자들은 태어나자마자 자기가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에 대한 축제를 벌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내들의 미덕이 뭐냐면요 가능한 한 칩거 생활을 해야 한다. 밖에 못 나온 거예요. 칩거 생활을 해야 된다. 이게 아내 되면 미덕이라고 여겼어요. 지독한 남존여비 사상이 그 당시 문화예요. 그런 문화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준 거예요. 남편들이 아내 사랑하기를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런 십자가의 사랑 당신을 다 희생하는 의무감을 넘어서서 희생하는 사랑을 해라. 혁명적인 메시지죠. 오늘 이 하나님께서 남편들에게 요구하는 사랑의 수준을 보세요. 스탠다드를 보세요.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준 것처럼 정말 아주 심플하게 얘기하면 아내를 위해서 죽으란 얘기예요. 아내 사랑을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목숨을 바쳐 사랑해라. 전심으로 사랑해라. 예수님은 교회를 사랑하실 때 위기 때도 사랑하셨고 교회와 성도를 사랑하실 때 제자들의 배신에도 사랑하셨고 완전한 무조건이죠. 엄청난 사랑을 폭포수처럼 쏟아부어주셨어요. 그렇게 목숨을 다해서 전심으로 아내를 사랑하라. 놀라운 메시지죠. 한국 남자들은요 가만히 보면 목숨 거는 일이 참 많아요. 회사 일에 목숨 걸잖아요. 회사 프로젝트 하면 밤잠을 자지 않고 며칠을 새서 이루고 말리라. 그러다가 어려움 당하는 일도 많고요. 정말 목숨 거는 일이 많아요. 자녀 교육에도 목숨을 걸 때가 있어요. 또 나라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목숨을 거는 귀한 분들도 있어요.
애국 충절을 다룬. 그런데 정말로 진정으로 남자가 남편이 목숨을 걸어야 될 대상은 아내예요. 아내. 아내 사랑하는데 목숨을 걸지 않으면서 내 성공과 또한 친구 관계에서 직장 생활에서 목숨을 건다. 아까운 일이에요. 그건. 잘못된 일이에요. 남편이 정말로 멋지게 목숨을 걸고 해야 될 일은요. 아내 사랑하는데 전심을 다해야 돼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아내 사랑을 해야 된다. 성령 충만한 남편은 그렇게 아내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예수님이 교회를 그토록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남편에게 주시는 메시지 가운데 계속 반복되는 게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이런 표현을 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남편은 사랑을 해야 돼요.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예수님처럼 아내를 사랑한다.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26절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27절 시작. 이렇게 하신 것은 말씀을 통해 교회를 물로 씻어 깨끗하게 해서 거룩하게 하시고 티나 주름이나 다른 지저분한 것들이 없이 교회를 자기 앞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서도록 해서 오직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성도와 교회를 사랑하셔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깨끗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고 흠이 없게 만드신 것처럼, 영광스럽게 만드신 것처럼 남편의 거룩한 사랑이 아내를 이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아내를 영광스럽게 만들고 아내를 거룩하게 만들고, 남편의 거룩한 사랑이 아내를 이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죄와 더러움에 있는 우리를 깨끗하게 만드신 것처럼 남편의 거룩한 사랑이 아내에게 부어질 때 아내가 거룩하게 되고 흠이 없게 되고 영광스럽게 변하게 된다. 그러니까요, 아내는요 남편 책임이에요. 아내 얼굴에서 빛이 나는 것은 남편 책임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이 성도와 교회를 거룩하게 한 것처럼 남편의 이 아가페 사랑이 아내를 깨끗하고 거룩하게 한다. 아, 너무나 멋지지 않아요? 남편의 사랑이 아내를 변화시킨다니까요. 남편이 그렇게 사랑하면 아내는 변화된다. 그러면서 덧붙여서 얘기하는 것은 28절부터 30절 구체적인 사랑의 모습을 나타내는데, 28절부터 3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자기의 육체를 미워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하시듯 합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몸을 사랑하듯 사랑해라. 누구든지 자기 자신을 최고로 아낍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좋은 것도 먹고요, 자기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체력 단련도 하고요, 음악을 듣기도 하고요, 여행을 하기도 하고. 그런데 성경 말씀은 아내를 위해서 좀 그렇게 해라 말씀하십니다. 아내를 위해서 좀 그렇게 해라. 29절 말씀에 특별히 먹이고 보살피라. 먹이고 보살피라. 아내를 위해서 정성껏 보살피고 좋은 음식도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아내여야 하고, 아 이거 같이 먹었으면 좋겠는데, 이거 사줬으면 좋겠는데. 먹이고 보살피고. 아내가 혹시 근심하는 건 없는지, 자녀 교육 때문에, 자녀들 때문에 눈물을 흘리진 않는지, 영혼의 문제 때문에 고통스럽게 기도하고 있는 건 아닌지, 그렇게 자세하고 따뜻하게 보살피고 살피라는 것입니다. 여자는 약하나 엄마는 강하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요, 남편에게 있어서는 아내는요 늘 연약한 그릇이에요. 아, 우리 아내는 강해. 아,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저희 아내가 굉장히 연약한데요. 저희가 아이가 셋이거든요. 근데 아이가 하나하나 태어날 때마다 아내가 조금씩 변해요. 근데 셋을 낳더니 굉장히 강하게 보여요. 근데 강하게 보이는 것 뿐이지 아내는 연약해요. 남편에게 있어서 아내는 연약해요. 물론 자녀들에게 봐서는 아내가 강해지는 것이지만 남편에게 있어서는 늘 아내가 연약한 그릇이에요. 성경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3장 7절 시작. 아이고, 또한 생명에 함께 상속할 사람으로 알아 귀하게 여기십시오.
이는 여러분의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연약한 그릇으로 알라. 그러니까 남편은요 평생 이 말씀을 가지고 가야 돼요. 아, 내 아내는 연약한 그릇이다. 불면 날아갈까, 손대면 깨질까. 그렇게 정말 고귀하고 아름답게 아내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내에게 막대하면 안 됩니다. 나쁜 남자 끌리면 안 돼요. 나쁜 남자에 끌리는 게 있는데 나쁜 남자에 끌리면 안 돼요. 부드럽고 자상한 남편이 최고입니다.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남편이 꼭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연약한 그릇으로 알고 보살피고 살피라. 이게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아내를 함부로 대하는 남편들이 있어요. 막말을 해요. 폭력을 쓰기도 해요. 안 되는 일입니다. 연약한 그릇으로 알아라. 말도 조심스럽게 해야 돼요. 혹시 상처받을까 봐 조심스럽게 해야 되고. 오늘 이 남편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보면 굉장히 강도가 높아요. 아내를 갖다가 떠받듯이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고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더 중요한 것은요, 부부관계가 엉망진창이 되면 영적인 생활도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내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라. 기도는 하나님과의 끈이잖아요. 하나님과의 대화잖아요. 근데 부부관계가 무너지면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도 무너진다는 거예요. 작년에 저희 오늘의 교회를 방문하셨던 프란시스 챔 목사님, 부흥축제에서 강사로 섰었던 프란시스 챔 목사님이 강연 중에, 설교 중에 직접 자기 얘기를 하셨어요. 아내와 심하게 다툰 다음에 저녁에는 자기는 기도를 안 한답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확신하기 때문에. 오늘 말씀처럼 안 들으세요. 하나님이 기도가 막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남편은 그 성령 충만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부부관계를 거룩하고 아름답게 해야 돼요. 특별히 아내를 깊이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 남편과 아내의 하나됨의 이 결혼의 신비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세요. 그 말씀이 31절 3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둘이 한 육체가 될 것이다. 이 비밀이 큽니다. 나는 지금 그리스도와 교회 간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창세기 말씀에도 나오는 것이고 결혼 주례 때도 단골 손님으로 쓰이는 본문 말씀이에요. 근데 남편과 아내 거룩한 사랑으로 하나 돼야 되는 이 두 사람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가정이 되기 위해선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 법칙이 있는데 첫 번째 법칙은 떠남의 법칙입니다. 부모를 떠나라. 보통 출가 외인하면 아내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으로 생각해요. 근데 성경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남자, 여자 모두 부모를 떠나라. 남자도 떠나야 되고요, 여자도 떠나야 돼요. 떠나야 둘이 하나됨을 이룰 수 있어요. 떠나지 않고는 하나됨을 이룰 수 없다는 뜻이에요. 이것은 부모님에게 불효하라 이 뜻이 아닙니다.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경해야죠. 마치 이런 것도 이런 것 같아요. 아, 산모의 아내 그 태아가 있잖아요. 그 태아는 어머니와 탯줄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이가 세상에 나와요. 그럼 탯줄 어떻게 합니까? 잘라야 신생아가 됩니다. 잘라내야 신생아가 돼요. 아이가 되는 거예요.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를 떠나야 비로소 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고 존경하죠, 부모님을. 그러나 부모를 떠나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 속으로 깊이 들어갈 수 있어요. 떠나지 못하면 남편과 아내의 관계 속으로 깊이 못 들어가요. 그래서 떠남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떠나야 됩니다, 부모님을. 그리고 자녀들을 갖다가 결혼시키시는 분은 떠나 보내야 됩니다. 두 번째, 연합의 법칙입니다. 연합. 떠나서 연합해 둘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이 연합, 떠남과 연합. 근데 떠나서 둘이 하나가 된다고 말씀하시죠. 1 더하기 1은 2인데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근데 1 더하기 1이 1이란 뜻이에요. 이게 비밀이에요. 결혼의 비밀. 흔히들 일심동체라고 표현을 하는데 아내와 남편이 만나서 부부라는 하나, 부부는 둘이 아니에요. 부부라는 단어는요 둘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를 얘기하는 단어예요. 하나. 어떤 분은 그래서 이 결혼을 삼각형으로 비유하시더라고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믿음 안에서 만나서 하나님을 향해서 끝없이 나아가서
하나님을 향해서 거룩한 하나가 되어가는 것. 그래서 삼각형이다, 결혼은 삼각형이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을 들었어요. 그만큼 이 하나됨, 이 연합이 중요해요. 이 연합에 대해서 많은 크리스천 가정학자들이 얘기를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는데 공통점으로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이 연합을 위해서는 실질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뭐 많은 노력들이 있겠는데 첫 번째는 함께 시간을 보내야 된다고 합니다. 연합하려면. 그러니까 부부는 같이 있는 시간이 많아야 돼요. 취미생활도 같이 해야 돼요. 남편들이 일주일 내내 직장생활 하다가 쉬는 때가 되고 주말이 되면 등산복 챙기시고 낚싯대 챙기셔서 혼자 이렇게 가시는데 혼자 남겨진 아내는 극기 훈련이에요. 그 시간이 힘듭니다. 남편들이 취미 활동도 아내와 함께 할 수 있는 것을 꼭 같이 하셔야 돼요.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 그것이 연합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연합하기 위해서는 대화를 해야 된대요. 대화를 통해서 연합이 된다는 거예요. 이야기를. 근데 통계상으로 우리나라 남편들은 집에 오시면 대화를 안 하시죠. 대화를 안 하시고 TV와 대화를 하시죠. 컴퓨터와 대화를 하시거나. 근데 대화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대화를 해야 되는데 대화를 잘 하려면요 대화법을 알아야 된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 남자와 여자가 대화법이 너무나 달라요. 제가 쌍둥이고요. 저도 쌍둥이고 제 아내도 쌍둥이에요. 저도 쌍둥이 동생이고 제 아내도 쌍둥이 동생이라서 서로 호감을, 그거에 대한 호감을 느꼈어요. 근데 남자와 여자가 얼마나 대화가 다르냐면요, 저는 제 쌍둥이 형과 얘기할 때 굉장히 심플합니다. 집안의 중요한 일을 얘기할 때 제가 전화를 딱 해서 이런 일 알고 있지? 그러면 알고 있다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 이렇게 하자, 그렇게 합시다. 그러면 저하고 쌍둥이 형의 대화는 30초에서 50초면 딱 일이 정리가 됩니다. 근데 제 아내가 제 쌍둥이가 전화하는 걸 들으면 전화를 딱 해요. 전화하면서 분명히 그 얘기를 한다고 저한테 얘기하고 전화했는데 딴 얘기부터 시작해요. 아, 저 얘기하고 자녀들 얘기하고 날씨 얘기하고 한참 얘기하고 그러면서 보통 한 2시간 정도를 얘기를 해요. 전화를 2시간 통화를 하는데 그것도 참 저는 견디기 힘들었는데 마지막 멘트가 아주 끝내줘요. 전화 끊으면서 하는 멘트가 끝내줘요. 전화를 딱 끊으면서 하는 건, 그래 중요한 이야기는 만나서 하자. 그래 중요한 이야기는 만나서 하자. 2시간 분명히 얘기했는데 무슨 얘기를 했지? 제가 속으로 궁금해하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포인트가 없어 보이는 거예요. 아, 그때 알았어요. 아니, 남자와 여자가 대화하는 방법이 좀 다르구나. 남자는요, 대화를 하면 문제를 해결하려고 대화를 합니다. 빨리 해결하려고 대화를 한다고 그래요. 근데 자매님들은, 아내 되신 분들은 공감과 경청을 원한다고 그래요. 공감하고 경청. 결론 내리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지금 내 이야기를 듣고 있고 내 이야기에 이렇게 응답해준다. 이거 자체의 의미를 가진다는 거예요. 신도림역 영숙이 이야기 아세요? 대화법으로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인데요. 자매가 이제 남편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형제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만났는데 나 오면서 영등포역에서 영숙이를 만났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럼 남자들은 보통 어떻게, 근데 왜 이렇게 질문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자매님은 내가 신도림역에서 영숙이를 만났다니까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때 남자의 뇌는 포맷되기 시작합니다.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거지? 영숙이 누구고 신도림역은 왜 나오고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건가? 결론을 내고 싶은데. 근데 자매님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다른 자매님에게 카톡으로 보냈답니다. 딱 보내면 내가 신도림역에서 영숙이를 만났다. 그러면 자매님은 영숙이를 만났어? 헐 대박. 뭐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 얘기, 내가 영숙이를 만났다는 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형제가 대화를 하려면 아, 영숙이를 만났구나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스토리가 전개가 되는데 왜? 뭐 때문에 말하면 대화가 끊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대화가 다르다는 거예요. 대화가 돼야 연합이 되는데 대화 자체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있고 대화가 되는 거 중요하기 때문에 연합을 위해서는 우리가 둘 다가 배워야 돼요. 남자는 여자를 배워야 되고 여자는 남자를 배워야 되고 서로의 코드를 존중해 줘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연합됨을 좋아하시기 때문에, 연합됨을 원하시기 때문에 아내와 연합해라. 그래서 투자를 좀 해야 됩니다. 서로가.
같이 산다고 부부가 아니죠. 성령 충만 안에서 서로 연합이 돼야 진짜 부부인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시냐면 아주 멋지게 표현해요. 예수님 없는 교회가 교회냐? 그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교회를 분리할 수 있느냐? 분리할 수 없는 것처럼 남편이라는 단어와 아내라는 단어가 분리될 수 없다. 연합해야 된다. 남편과 아내가 그렇게 소중하고 그렇게 가까운 사이고 그렇게 서로 헌신하고 사랑해야 될 존재이다. 마치 예수님 없는 교회가 교회가 아닌 것처럼 남편 없는 아내가 어떻게 아내겠어요?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아내가 어떻게 아내됨을 유지할 수 있겠어요?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남편이 어떻게 남편이겠어요? 그토록 심각하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우리의 삶의 첫 시작은 이 부부관계로부터 시작돼야 되는데 그 부부관계가 거룩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들어가려면 두 가지 단어가 중요해요. 아내에게는 순종이라는 단어가 있어야 되고요, 남편에게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결론이 이것입니다. 33절 말씀 보시겠어요?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3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러분도 자기 사랑하듯 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십시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요,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주셨어요. 남자 여자가 달라요. 똑같이 만드시지 않으세요. 남자는 남자답고요, 여자는 여자다워요. 근데 그 둘을 하나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부부란 이름을 주셨어요. 이 부부됨을 유지할 수 있는 거룩한 부부로 가는 길이 무엇이냐면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되고요, 아내는 남편을 존경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는요, 사랑과 존경이 상식이 돼야 돼요. 남편이 아내 사랑하는 것을 어색하거나 부끄러워하면 안 돼요. 상식이에요. 그리고 오히려 나를 부숴서 희생해서 아내를 사랑해야 돼요. 아내는 남편이란 단어로 하나님이 그 남자를 주셨기 때문에 그 남자를 나의 남편으로 주셨을 때는요, 그 남자는 버려야 됩니다. 남편됨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남편됨을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순종이 껄끄러운 거예요. 복종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근데 그 남자를 주신 게 아니라 남편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순종해야 돼요. 순종과 사랑이 상식이 되어서 하나님께 아름다운 가정으로 세워주시고 그러한 또 교회 우리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 충만한 아내의 모습, 성령 충만한 남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요즘 시대는 가정이 많이 아파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을 주님께서 성령으로 지켜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셔서 모든 아내들은 남편에게 순종하는 거룩한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남편들은 아내 사랑하기를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주시며 희생하신 것처럼 희생하는 사랑으로 아내를 거룩하고 흠없게 만드는 귀한 남편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과 순종이 상식이 되는 거룩한 부부의 모습들,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매월 두 주째 저희가 비전헌금을 같이 하게 되는데요, 이번 비전헌금은 특별히 성경 연장 공부 B 있지 않습니까? 그 B를 위해서 쓰이게 됩니다. 영상을 먼저 보시고요, 또한 연주를 통해서 저희 비전헌금에 함께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B는 1979년도에 동유럽과 구소련의 공산국에 있는 교회 지도자들을 훈련시키기에 시작되었습니다. 네팔인 것 같아요. 2002년도에 제가 이제 세미나를 하고 있었는데 샴브란 목사님이 자신의 마을을 좀 와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갔을 때 이미 한 10명 정도의 사람들이 모여 있더라고요. 이 중에 몇 분은 이틀을 걸어서 왔다는 거예요, 저를 만나려고. 사람이 바울한테 와서 도와달라고 했던 그런 환상을 저는 실제적으로 체험한 그와 같은 상황이 되겠죠.
ministry in Nagafat personally, this course has really shaped my life. Be Korea는 하용조 목사님과 또 김사무엘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 온누리교회를 통해서 한국에 소개된 사역단체입니다. 특별히 성경 교육을 통해서 세계 선교 복음화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세워진 그런 세계적인 선교단체 비가 귀한 열매들이 곳곳에서 맺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비코리아와 온누리교회 양육은 밀접한 협력 관계를 가지고 서로 협력해 나갈 것이며 세계 선교에 귀한 협력을 다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비코리아가 이제 상도동에 센터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 센터는 세계 선교, 특별히 성경 교육 전파에 귀한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온누리교회가 이 일에 같이 협력하여서 함께 이 센터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